돈에 집착은 없었는데 네. 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에 집착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태경이 낳고 좀 키우다 보니까 이 육아비가 많이 들잖아요. 그래서 아 재테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주식에 손을 댔었거든요. 잘못됐네. 주식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하는 것마다 족족히 망했는데 주식을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태경이가 옆에 오더니 아빠 이거 이거 이러는 거예요. 저리 가 이거 어른들 하는 거야 그랬더니 또 오더니 이거 이거 왠지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제 너가 육아 힘드니까 한방 먹으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몰빵을 해가지고 그 주식을 샀어요. 그 어떻게 됐어? 근데 그게 그 다음날 폭락하고 그 다음날 폭락하고 그러더니 회사가 없어졌어요. 회사가 없어졌어요. 진짜야? 네 진짜. 그래서 쫄딱 망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태경군 왜 그걸 사라고 그랬어요? 저는 어렸을 때 파란색을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파란색을 왜 집은 거였어, 태경아? 왜냐면은 다 빨간색이었는데 그중에 가운데 하나가 파란색이었어.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거예요. 태경이가 파란색을 좋아하는 아이인지 모르고 다 빨간색 불이 들어왔는데 중간에 파란색 불이 들어온 주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. 태경이는 어린 마음에 자기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이거 이거 했는데 아빠는 주식하냐고. 신의 계시다. 그게.